늘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사설 보호소는 늘 포화 상태인데요. 그런데 사설 보호소들이 시설 증축 과정에서 불법 건축물로 분류돼 철거 명령이 내려지는 등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농촌 마을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 개 농장이나 번식장 등에서 구조된 유기견들이 모여 있습니다. 얼마 전 안락사 위기에서 구조된 유기견 토토입니다. 이런 유기동물 200여 마리가 이곳 보호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지자체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돌보기 위해 농지에 일부 시설을 지었는데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하루에도 끊임없이 구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저희가 아무런 준비가 안돼 있는데 또 3개월 내에 철거를 하라 하니까 지금 너무나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사설 보호소는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다 보니 철거도 쉽지 않고 이전 부지 마련도 어렵습니다. 뭐 철거하는 데 기간을 연장해달라면 약간 유예를 해줄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시행이 안 됐을 때 이행을 포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난해 나주시의 유기동물은 670마리에 달하지만 시는 80마리 정도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유기동물들은 사설 보호소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전과 김포 등도 사정은 비슷해 사설 보호소가 시설을 넓히려다 불법을 저질러 지자체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유기견 문제는 지자체장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의 권한이나 재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시민사단체들, 독재가들하고 협력해서 방안을 찾는 수밖에 없죠. 지자체가 불법 건축물 단속과 별개로 동물복지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